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특히 그 core values 네 가지를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네 가지가 뭐죠? 제가 일어서서 외우시라고 하면 외우실 수 있죠?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네 가지가 뭐죠?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여러분. 간첩.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요. 예배, 기도, 그다음에 회복, 그다음에 선교. 이거는요, 뉴하트 교회를 안 다녀도 정말 파운데이션입니다. 기독교의 파운데이션. 그렇죠? 꼭 마음속에 정말 갖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요. 안 그러면 하나 안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밑에 보지 마시고요. 여기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밑에 볼 일이 없어요, 지금요. 예, 여기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예배, 기도, 회복, 선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뉴하트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들. 예배, 기도, 그 다음에 회복, 선교. 근데 일부러 기독교는요, 항상 two constituents.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요. 항상 그래.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respond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 인간으로 리스폰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쪽 오른쪽에 놨고요. 미션이랑 이렇게 라인업 했고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라인업 했고 인간은 월십이랑 이렇게 라인업을 했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선교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예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셨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그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죄악 덩어리 큰 죄인이 만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곳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면 화해의 복음과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시고요. 위에서 좌로 가고요. 맞죠? 위에서 좌로 가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좌에서 우로 갑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선교 중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팔짱 끼고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Missio Dei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선교, The Mission of God.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The Mission of God.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거랑 우리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크신 분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예.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 자리로 오는 게 예배예요.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 같이 살아요. 우리는요. 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직장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태어난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년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잘해야 백년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역사는 수천만 년 이쪽으로 수천 년 일로 가고 수천 년이 우리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 점이에요, 점.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고 우리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선교 중이세요. 제가 없어져도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은 계속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아셨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첫 번째, Our God is a missionary God. 하나님의 선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부터. 선교의 뜻이 뭐죠? 미션의 뜻은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Sending. Sending이란 뜻입니다. Latin어로 missio는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이란 뜻입니다. 선교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a missionary God.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 선교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소망 없는 자녀를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20명이 와가지고 3살짜리 우리의 아이를 막 패려고 그런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20명이 와서 3살짜리 아이를 짓밟아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선교의 하나님이시다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못하러 아들을 죄송합니다 죽여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선교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선교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그 reconciliation work of God.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하나님의 회복은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 봤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All came from God.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Everything came from God. 그러면 들리세요? 들리셔야 합니다. 이건 지금 가슴에 저려오게 들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화목의 뜻이 뭐죠? Reconciliation.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re, prefix, 다시. 즉, 전에는 화평했었는데, 화목이 깨졌는데 다시 화목해지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conciliation은 뭐냐 하면 원수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변하는 것. 적군이 아군이 되는 것. 원수가 아들이 되는 것. 그게 reconciliati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적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군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안 미워하는데 미워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무시하는 게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를 무시하는 거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입니다. 그렇죠? Reconciliation.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 한번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 파티가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요, 여기 계약이라는 게 뭐죠? Contract or promise가 뭐죠? 우리가 agreement를 해가지고 어기면 어떻게 되죠? 어기는 파티가 penalized, 벌을 받아야지 돼요. 그렇죠? 어떤 penalty를 받아야지 돼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었고 계약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가 이 관계를 계속 깼나요? 하나님이 계속 깼나요? 요랬다 저랬다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깼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이 계약에 맞는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깼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쪽에서 그것을 pardon, 용서해줘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원수예요. 계속 미워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용서해 줄 수가 있나요? 없죠. 이쪽에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벌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reconcile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화예요.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벌을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도 이거는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치 사울을 택해서 바울을 그냥 살려만 줘도 고마운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말로 하면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He has given us the ministry or life of reconciliation. 우리에게요. 그렇죠? 조금 밑으로 내려가니까 20절에 봅니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게 뭐죠? 어떻게 화해하게 하셨죠? 아까 되게 말씀드렸죠? 이쪽이 죽어야 되는데 이쪽이 죽어지는 메시지. 그러면 그 받기만 하면 다시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메시지. 말도 안 되는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하면 사신이에요. 사신.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of Christ. 우리는 사신이에요. 사신.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미국 같지 않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하도 뉴욕에 한국 사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만 하고도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에 우리의 적지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신인데 여기 와가지고 미국 사람 같이 막 살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경치죠. 혼나죠. 사신인데, 사신은 뭐죠?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왕을, 다른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미스터 트럼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왕국, 왕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자꾸요. 안 돼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 척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살아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보내심을 받았고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그 왕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Message of reconciliation이 있어요. 그거를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왜 뉴욕에 살게 되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없는 젊은이였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고백을 해요. 대학교를 왜 가는지를 몰랐어요. 진짜로 그냥 가니까 가는 거구나. 플러싱 하이스쿨 졸업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알아요. 제가 왜 사는지, 왜 뉴욕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요. 얼마나 더 있을지,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목적을 분명히 전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하셨어요. 그렇죠? 피가 뭐예요? 우리 오늘 제자반에서, 어저께도 제자반에서 Death of Jesus,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면 죽음이란 말이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죽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복음을 생각해야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피로. 피가 뭐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사함이 없어요. 이쪽 파리에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케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셨죠? 이게 이래봬도 이게 continental divide예요. 여기가 진짜 북미고 여기는 아시아라고 생각해 봐주세요. 여기 큰, 아주 큰 continental divide가 있어요. 이거를 건널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중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영국까지 수영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조금 날진 모르지만 그래도 죽어요. 아무도 런던까지 수영해서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길을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 뭐죠?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그의 육체예요. 십자가예요.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죽으셔만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reconciliation이고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뭐죠? DNA, 유전자를 타셨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으셨으면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자식이잖아요, 자식. 왜?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기도와 인간의 기도를 설명할 건데 여기 하나님의 기도는 로마서 8장에 누가 기도하시냐면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로마서 8장쯤에 오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groaning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게 groaning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게 groaning이에요. 하나님의 groaning. Too deep for words. 말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뭘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죄송해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말 잘 들으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알아서 잘하고 순종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 우리 몇 주 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야곱을 기억하시죠? 우리 창세기 22장에 야곱이 아주 소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이매추하고 어렸을 때였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다 뺏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형 속이는 거는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눈이 거의 먼 아버지를 속이는 거는 정말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속였죠?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눈이 거의 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형을 장자를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하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삭이 에서한테 가서 뭐 하나 잡아갖고 맛있는 거 만들어갖고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걸 리브가가 들어가가지고 리브가가 그 작은 아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럼 나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 엄마들의 문제야. 이게 엄마들이. 그죠? 엄마들이 그냥 야, 걱정. 사실 저주는 자기가 안 받을 건데. 별로 안 달라요, 지금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갔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갔을 것 같아요. 진짜 떨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그걸 알아봤어요. 그런 저는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목소리가 야곱 같다. 이렇게 여기 만져보면 에서 아무리 그거 모를까.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축복을 받고 형의 것을 뺏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사람 마음이 편안할까요? 편안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도망을 갑니다. 망명자가 됩니다.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소망 없이 정처 없이 길을 가야 되는 이제 망명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첫날 밤 돌베개를 자고 정말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갖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은혜를 부십니다. 은혜를 부십니다. 왜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냐면 그 베델에서 돌베개 대고 자는 야곱에게 큰 사닥다리, 큰 스테어웨이가 있는데 자기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 소망 없는 죄인이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사닥다리, 연결하는 사닥다리 스테어웨이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건 엄청난 꿈이에요. 거기서 근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원래는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메시아를 약속하세요.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예배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야곱이 잠을 깼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Surely God is in this place. 와, 하나님이 여기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렵도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야, 두려워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두려우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그게 정상이에요. 요즘 현대는요 현대 이세들뿐만이 아니에요. 별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약 100년 전에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신학자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Sinner in a Hand of Angry God. 제목만 들어도 무섭죠. 하나님의 그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설교를 하는데 2시간을 해요. 조나탄 에드워드. 저 설교 길다고 하지 마세요. 2시간을 해요. 막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기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가운데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막 이게 진짜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막 굴르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우리 선배들은요. 근데 요즘은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 두려움 맨날 느꼈어요? 맨날? 정말 저는 속 터지는 일 중에 하나의 이세들이 안 먹겠어요. 30분 늦게, 1시간 늦게 오고 15분 일찍 가려고 그래요. 두려워하면 진짜 그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텍스트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는 잘 안 나타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ow awesome is this place? All of God. 우리말로는
경외함이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느껴질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어떻게 까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까불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함부로 까불겠어요? 예배드릴 때 회의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어떻게 함부로 막 떠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예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교, 화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예배가 부어질 때 인간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반응이 뭔가?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어하고 그 다음엔 반응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배는요. 반응이 뭔가 한번 보시죠. 야곱이 서원을 해요. Making a vow.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나 보세요. 내가 이 기둥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곳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거 뭐 11조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요. 11조 빼도 좋아요. 저는 이거 저는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배 임재가 임하면 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소망 없는 이 버러지 같은 인간한테 소망을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드려야지. 이게 예배예요. 11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싶어져요. 그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인생을 여기다 갖다 올려놓는 게 예배예요. 통째로 갖다 놓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인간의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화해와 사명이 시작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요. 인간의 기도는 기도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To pray is to be alive.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보다 한 몇백 년 전에 마틴 루터가 했어요. 몇백 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To be a Christian without prayer is no more possible than to be alive without breathing.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해요.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화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Reconciliation of men and mission of men. 근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기도를 설명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 아닌가? 근데 여기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도예요.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즉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인간을 대표해서 그 sacrifice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데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걸 하시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즉 공생애 기간에 33년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보면 좀 그런데요. Jesus prayed and offered up supplications with loud cries and tears.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물어봤어요 그걸요.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부르짖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스타일은 이랬어요. 예, 그렇죠? Loud cries and tears. 많은 사람들은 통성 기도하는 게 한국 스타일이다 생각하는데 한국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스타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걸요. 피시피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꾸 딴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reverence, 경건하심이 기도와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삭이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지금 지금 33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죠. 육체에 계실 때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순종과 기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눈 돌리지 마시고 지금. 순종하는 것과 기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순종 안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이거는 저는 신학적으로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우는 거 배우셨어요. 뭐를 배우셨어요? 순종을 배우셨어요. 여러분은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 적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기도가 뭐죠?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죄와 원수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하나만 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이 없었다 그럼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이게 어플라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Eternal source of eternal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도 안 하면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셨습니다. Loud cries and tears.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여기 통곡, cries가 뭐냐면 그리고르 가라오게예요. 진짜요. 가라오게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가라오게가 거기서 온 건가? 진짜 가라오게예요. 가라오게. 그 뜻이 뭐냐면 several cries speaking loudly. 큰 소리로 여러 가지의 목소리 외치는 것. At the same time. 이렇게 같이 여럿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가라오게 여럿이 외치는 것 같이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as the loud sound of one loud voice. 세 번째는 뭐냐면 as the loud sound with weeping and crying. 정말 울면서 크게 외치는 것.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Canaanite,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그맣게 했을까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as if that is not enough 통곡 가지고도 충분한데 심한이라고 붙어있어요. loud 그 뜻은 뭐냐면 그 단어는 뭐냐면 his cruise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rong and robust
아주 아주 강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그렇게까지 로버스트하게 기도할 게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마치 thunder, 천둥 치는 것 같은 loudness. 세 번째는 뭐냐면 weighty, 아주 무거운, heavy한 그런 사운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라오게 마치 천둥과 같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순종이에요.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에요. 자기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죄잖아요. 죄의 문제잖아요. 지금 당신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누구의 죄의 문제예요? 나의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안 돼요. 하나는 기도는 순종을 향하고 있고요, 하나는 정말 희생과 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야 할까? 한국 사람들 같이 가라오케 같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함을 배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상관이 있나요? 고난과 순종과 상관이 있나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조금 관계가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완전히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실수하셨으면 우리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을 일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슈퍼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근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게 뭐예요? 당신의 부르심, 사명을 잘 끝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로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 싶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아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구속, 속죄, 대속,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속이 다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남은 아파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르짖으면서 울으십니까? 그리고 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는데 누구한테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it doesn't apply to you. 그렇죠? 그렇게 맞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 기도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를 가리키시고 그 다음에는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고, 이거는 아주 아주 intentionally 평행으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미스하시면 여러분 다 미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같습니다. 믿어지시면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하시고 엠바세더로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엠바세더로 보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같은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하신 것 같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를 마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 안에 끼느냐 안 끼느냐 그겁니다. 끼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면 끼는 거고 불순종하면 안 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선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사명은 뭔가? 아까 이미 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렇죠? 그게 뭐죠?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로 만드신 것 같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십자가에서 내가 산 50몇 년을 예수님이 사신 것, 예수님한테 다 입히셔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50몇 년을 사신 것 같이 그렇게 벌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마치 예수님이 산 33년을 제가 산 것 같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교환, exchange 해주셨어요. 그게 reconciliation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Next Gen Ministry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해 주시고 음식도 맛있는 거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32명이 나왔어요. 32명.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안 보이던 청년들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많이 와서 음식이 모자랐어요. 그 좋은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피자를 세 판을 더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사님 나오세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스브레이커를 이렇게 했어요. 서른 몇 명이 앉아서 하니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스브레이커를 했냐면 세 가지 나에 대해서 쓰는 건데 두 가지는 진실을 쓰고 한 가지는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돌아가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을 넷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애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다 섞였어요. 근데 한 45분 동안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보고 서로 알기를 원하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제자반을 가리키러 아침에 오는데 그 중학생의 엄마가 저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상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오면서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애들 조그만 꼬마들이랑 그렇게 시간 보내고 싶지 않잖아. 이거 말도 안 통하는. 근데 일부러 오는 거야, 일부러 오는 거. 그리고 중학생들 착하지만 아직도 그 삐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게임 막 하고 있고 막 얘기하는데 뭐 딴청 피고 있고. 그런데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소망을 받습니다. 너무 영적인 거로 막 그냥 막 이렇게 안 해도 같이 얘기하고 밥 먹는 게 저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오고 싶어지면 그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려면 맛있는 거 먹여야 되겠죠? 진짜요. 끝나고 피자를 다 먹는 거예요. 다. 싹 쓰리했어요. 싹.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아무리 많이 갔다 해도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집사람이랑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그랬어요. 무조건 질보다 양.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reconcile 될 수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선교까지 가죠. 선교는 선교하면 어떻게 되죠? 예배가 또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또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It completes the circle. 또 시작돼요 이게. 우리가 선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of God. 그래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사명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화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예배가 시작돼요. Complete the circle.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